자, 이 조금 우려되는 거는 작년 11승 예. 입단에서 가장 그러니까 최소 승수인데 올 시즌 10승을 지금 뭐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승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 김정우가 예. 타석에 들어섰는데 지금 볼 카운트는 투 스트라이크에 몰렸고요. 스윙 삼진. 연희 선수 유래를 깔끔하게 정리하는군요. 박병호 현재 홈런 부분 유리, 타점 부분 유리. 네. 목주의 네. 삼진입니다. 하와이 야수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사이즈가 좀 바깥쪽 삼진. 바로 승부를 하는군요. 또 우익수가 만약에 못 잡았을 때를 대비해서 4구째 스윙 삼진. 이번에는 바깥쪽 변화구와 스윙 삼진 한 개 더 추가 네 개째 삼진. 스윙 삼진. 자, 오늘 류현희 선수가 지금까지 오면서 슛 네 개만 뿌리고 있고요. 예, 박헌도 선수입니다. 스윙 삼진 결국에는 삼진 처리 나가는 박헌도 오늘 이런... 이제 무너럼. 넥센 차이 감독 스윙 삼진입니다. 그다음에 나이트 선수하고는 나이트 다섯... 선수는 뭐 올 시즌 등판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들어왔습니다. 삼진. 자, 포수가 잡은 위치만 보면 돼요.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서 들어가죠. 예. 각이 워낙 큽니다. 예. 원볼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자, 이 제구의 어떤 감각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을 그런 실적. 스윙 삼진. 삼진 오늘 10개째인데요. 류현희 선수가 한 경기에서 9이닝에서 가장 많은 탈삼진을 기록한 투수인데 강정호 선수와의 승부부터 한번 보시면은 예. 자, 노게트 타운데 우익수 따라갑니다.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강정호 선수의 솔로 홈런. 류현진 선수에게 드디어 넥센이 한 점을 뽑습니다. 우익수 플라이나 파울이 되지 않겠나 봤는데 이게 넘어가는군요. 류현진 선수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이었고 예. 시간도 재개되고요. 당연입니다. 예, 투블론 스트라이크. 제가 하나 선수들의 성격, 그다음에 부모들 성격까지. 자, 류현진 선수가 10승하기가 이처럼 어렵네요. 유격 들어갑니다. 2대수 잡았고 1루, 1루에 4호십니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3루 쪽, 3루 써봤습니다. 우선진 가볍게 뿌립니다. 투아웃. 자, 느린 타구입니다. 2대수 잡았고 1루에 뿌립니다. 1루에 4호십니다. 자, 류현희 선수가 오늘 넥센을 맞아서 9회까지 단 1실점으로 들어막았는데요. 오늘 10승을 위해서 마운드에 선 류현진이 9회까지 112개를 뿌렸고 지금은 이제 연장 10회 초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루에는 조중근. 3루 쪽 막아놓고 자 어디로? 1루 뿌립니다. 타석의 정수성 오늘 첫 타석이에요. 스윙 삼진 경기 멈춰 빠른 볼 류현진 오늘 삼진 12개째 타자 앞에서 살아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대단한 힘이었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라이징 패스볼. 그렇죠. 이 오늘 계획했던 이 볼 개수가 다 됐는데요. 2루 땅볼 2루 수 잡았습니다. 잡아서 1루에 뿌립니다. 3아웃. 대단한 류현진인데요. 노무현 선수의 1삼루였습니다. 이제 8구째 승부입니다. 이준수 맞췄습니다. 1리가 빠졌습니다. 자, 우측 안타. 자, 홈에 프레시 홈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안타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우익수의 앞으로 나온 수비가 결국에는 끊어내는군요. 결국에 넥센과 한화의 올 시즌 마지막 대결, 한화의 홈에서의 정규 이닝 마지막 경기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